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상처리의 정의와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가성비 좋은 아상처리 도구뿐만 아니라 아상처리 없이 발화촉진을 하는 발화촉진제 등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상처리라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기 위하여 네이버에다가 아상처리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지금 아랫부분에 나오듯이 이렇게 아상처리 가위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위들을 이렇게 홈집을 내고 해서 이렇게 가위를 만드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보셨던 대로 지식백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상처리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대로 눈 아자 상처 상자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눈에다가 상처를 내서 이것들을 처리를 함으로써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휴먼 타파나 생장 촉진 등을 위하여 식물의 눈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하고자 하는 사과나무 눈에 상처를 주어서 그것을 휴먼 타파나 생장 촉진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아상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저희가 이 블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잠시 참고를 하시면 아상처리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목의 수형을 구성할 때 양분을 분산하여 발화 상태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리를 보시게 되면 사실 가지 부분에서 생성되는 옥신과 뿌리 부분에서 생성되는 사이토키닌을 균형을 맞춰서 발화율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신과 사이토키닌이 흐르는 것을 갖다가 사실 조절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눈이 잘 트게끔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시기는 물 오르기 전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종이랑 지역에 따라서 각각 아상처리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상처리를 잘못하면 생기는 단점이라는 것은 너무 일찍 한다든가나 너무 늦게 한다거나 수액이 너무 많이 흘러나올 그때 하시게 되면 문제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상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눈에 다 처리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강한 나무는 아상처리를 많이 해도 되겠지만 수세가 약한 나무는 작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하느냐, 눈의 1cm 윗부분을 하게 되면 상단에서 내려오는 옥신의 흐름을 호르몬을 제어함으로써 이 눈이 확실하게 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지 되느냐, 형성층으로부터 더 깊이 목질부를 조금 베는 정도, 이 속까지 약간 이렇게 건드는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상단에서 내려오는 옥신을 통제하고 아랫부분에서 뿌리 부분에서 올라오는 사이토키닌이 이 입눈을 더 빨리 형성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1년생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을 사실은 가위를 해서 하되 이 중간 부분까지만 하고 이 상단 부분은 아상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단 부분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단부를 우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러한 아상처리를 하고 결과모지의 굵기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아상처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형 구주지 세력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도 이 하단 부분을 자르게 되면 너무나 상단 부분에서 많이 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 부분을 해서 옥신이 더 내려와서 멈추게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이토키닌 성분이 지배를이랑 하단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억제를 해서 이 나무의 가지의 자람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을 가지가 약한 것은 이 부분을 사실 아상 처리를 함으로써 상단 부분에서 내려오는 옥신을 막고 아랫부분 뿌리 부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지베렐린과 사이토키닌을 활성화시켜서 이 약한 가지들을 부주지를 활성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부주지 같은 경우는 아상 처리를 이 아랫부분을 함으로써 이 가지가 사실은 더 자라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나노골드에서 아상 처리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상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눈이 사실은 아상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요 눈이 활성화가 되겠죠. 아니면 이 아랫부분을 하게 되면 꽃눈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아상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상 처리를 함으로써 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상 처리를 이렇게 하는 방법과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이렇게 상처를 내는 방법과 상처를 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BA 처리만 해서 처리만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사과나무 아상 처리를 한 것을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5일 날 한 것과 5월 5일, 5월 25일 무처리 이거에 따라서 이 첩지가 발생되는 새싹이 나오는 정도를 이것을 유심히 보시더라도 아상 처리를 언제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눈이 돕기 전에 요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상 처리를 하게 되는 것과 아상 처리를 하지 않고 BA 처리만 하는 것과의 차이가 아상 처리를 했었을 때는 이 새순이 올라오는 것이 이게 더 그 수직적으로 더 이 주가지와 주지와 차이가 없이 직선으로 서는 반면에 아상 처리를 하지 않고 이 BA 처리만 하게 되면 이 새순이 돋는 이것이 더 자연스럽게 아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새순이 올라온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도 또한 그 유튜브에서 참고했던 것은 사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과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상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 이런 것들에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아상 가위, 저도 이 아상 가위도 사실은 올해 식재를 하고 나서 아상 가위도 구매하고자 주문을 해놓고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참고했던 것은 이 보시게 되면 영동 상촌농원에서 하고 있는 이 아상 처리 방법 이러한 것들을 아상 처리 시기와 수제 파악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고요.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충북 괴산의 가을농원 사과TV를 참고해서 저 자신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아상을 넣지 않고 시그널 처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세 가지라는 것이 아상 처리를 해서 생긴 결과와 또한 마찬가지로 BA 처리만 한 결과와 또한 아상 처리와 BA 처리를 동시에 다한 것을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 유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상처리 도구로는 아상가위와 아상칼, 그 다음에 아상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상처리를 하지 않는 발화촉진제, 이것을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상은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이를 위해 일부 가지를 베거나 상처를 내서 식물 내의 호르몬 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사과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상을 하고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아상을 해야 할까요? 그 재식 당년차에는 이것이 활착이 완전히 된 후에 실시해야지 되기 때문에 5월 하순이나 6월 상순에 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사과 아저씨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재식 2년차 이상에서는 4월 초중순경에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 오르기 전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상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자마 위에 눈이 돋은 눈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마 위에 0.5 내지 1cm의 아상 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아상 처리한 곳에 그곳에다가 BA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상 처리를 한 곳에다가 아상을 내고 나서 거기에다가 BA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BA 같은 경우도 종류가 상당량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상 처리를 하는 원리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과나무의 호르몬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또 논문을 또 살펴보게 되면 논문에서도 상당량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상 처리가 썸머킹 사과의 신초 발생과 곁가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라 해서 2016년도에 발표됐던 논문 썸머킹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재식 3년차인 썸머킹 사과의 신초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아상 처리를 했고 세력이 강한 원가지를 절단하지 않고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역아상 처리 효과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 처리를 하였고 곁가지 발생은 3월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상 처리 후 발생된 곁가지의 발생 각도와 직경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여기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곁가지 길이는 마찬가지로 발생률과 마찬가지로 곁가지 길이가 일찍 한 것이 더 유의하게 길게끔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2022년도 작년에 발표됐던 논문 후지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말린 지베렐린 처리를 하고 아상처리 효과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저수고 다축 수형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후지 M9 작은 대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월 초에 프로말린 지베렐린 처리와 BA 처리를 원액을 물과 백색 페인트와 혼합해서 자마 처리구에 했는데 농도를 각각 지금 보시게 되면 1:1로 사실은 지베렐린과 그 BA를 1:1 농도로 해서 그 6회까지 처리를 했고 저 처리를 한 수준에 따라서 점점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과나무의 호르몬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뿌리에서 생성된
세포 분열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은 물과 물관을 통해서 이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윗부분 상단으로 이동을 하고 가지 상단에서 생성된 생성 호르몬인 옥신은 체관을 통해서 뿌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므로써 우리가 톱질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아상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상 처리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서는 상처를 조금 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깊게라는 얘기는 물관과 체관을 잘라줘야지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피만 자르게 되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 익매실스 사과농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상 처리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깊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사과나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간다발을 자를 때 BA 처리를 함으로써 사이토카이닌과 옥신을 차단함으로써 눈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관을 통해서 양분 통로를 막고 그 다음에 물관을 통해서 물과 무기물 통로를 자름으로써 뿌리에서 생성된 BA 사이토카이닌과 이것이 물관을 통해서 이동되는 것을 자르는 것이고 가지 끝에서 생성된 생장 촉진제인 옥신을 체관을 통해서 뿌리로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막기 위해서 자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이 아상 처리를 하게 되면 수세가 절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원하는 가지를 받고자 하는 이 숫자의 두 배 정도만 아상 처리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아상 처리를 할 때는 나무 가지를 베어서 사이토키닌 이동을 차단하거나 옥신의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물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깊게 베어내어 나무를 상처시키는 경우나 너무 많은 가지를 베어내어 물과 양분 흐름을 악화시키는 경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상 처리 도구 뿐만 아니라 아상 처리를 하지 않고 발화 촉진제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아상용 뭐 전지가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세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쓰지만 아상용 톱과 발화 촉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상용 톱 라이노 접톱 JR2003을 저도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직접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4,000원과 배송비 3,000원에서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상톱으로서 사실 아상을 하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과농원에서 주장하듯이 아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는 발화 촉진제와 함께 사용하면 가장 아상 처리가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서는 아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는 발화 촉진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6BA라 해서 황금시루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만드는 것인데 생장조절제로서 이것을 80배 정도 희석해서 물 1리터에 물 1리터라면 1000ml니까 황금시루 12.5ml를 섞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나 하면 콩나물 재배에도 사실 이 6BA를 사용하여 사실은 이것이 존재하는지 잔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게 아시겠지만
거의 그 잔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것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하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시루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동방아그로라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에는 80배, 우리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사과 같은 경우는 0.1ppm 정도만 잔류해야지 된다, 이렇게 사실은 주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발화촉진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농협 케미칼에서 공급하고 있는 포미나라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BA 처리가 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이것도 사실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시그널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화촉진제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단점이라면 1리터에 3만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하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액을 붓이나 스프레이로 발화되기 전에는 원액을 가지고 이렇게 아상처리를 하지 않고 원액만 발라줘도 이렇게 얼마든지 세순이 아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발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기, 2차 처리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처리기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세순만이 아니라 꽃눈도 만드는데도 굉장히 유의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터진 상태에서는 물과 시그널을 2:1로 섞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순이 올라오는데 세순이 어느 정도 더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기에 생장장애가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상처리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셨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에서 저는 사실 이미 저 자신도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저 자신은 이미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매를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성비 좋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린월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 적립 포인트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기본 적립이 10% 정도가 이게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구매했다고 텍스트 리뷰를 작성하면 150원을 리뷰를 해주고 포토라든가 동영상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350원의 적립금을 줄 뿐만 아니라 한 돌 사용 후에 텍스트 리뷰와 동영상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100원과 200원의 또 리뷰를 해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알림받기를 사실 그 신청을 하게 되면 100원을 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적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것이 950원이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알림 받는 중이란 얘기는 알림 받기를 클릭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100원의 할인을 받는 것으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구매를 해서 지금 구매를 이미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 자신도 이미 구매를 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현재 할인을 받아서 현재 그 이렇게 구매를 네이버 포인트 사용을 390원에서 29,610원에 구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지 않나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한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네 번째로서는 이 사과나무 아상 처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것
여기서 보시게 되면 BA 이것을 살 수 있는 곳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 유일 주식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일 BA입니다. 1000ml. 근데 제가 이것은 지금 오늘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준비했던 날이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이 회사들과 통화를 해서 이 상품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치 못하여 가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가격은 상당량 비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A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저 자신은 사실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과 아저씨가 사용했다는 그러한 것을 저도 콩나물에 사용하고 있는 황금시루를 저 자신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서는 하늘농원에서 사실은 그 BA 처리를 하면서 이 생수병에다가 담아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늘상 제가 말씀드렸던 미니헬스 생수병 손잡이 그 휴대용 다용도라고 코딩을 하고 들어와서 보면 2700원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동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미 구매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650ml짜리 두 개를 구매해서 5,400원, 그래서 택배비까지 해서 8,400원에 구매를 해서 지금 주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아상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과나무의 그 호르몬을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때 뿌리에서 생성된 세포 호르몬인 사이토키닌과 가지 상단에서 생성된 성장 호르몬 옥신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상처리 처리 도구에는 전지가위, 아상칼, 아상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아상 처리를 하지 않고 발화 촉진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아상 처리하는 시기는 제식 당년차에는 5월 하순에서부터 6월 상순에 하여 70%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제식 2년차에는 4월 초중순에 하여서 90% 정도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서 아상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자마 위에 0.5cm 내지 1cm 윗부분을 아상 처리를 하고 비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아상 처리를 하는 원리와 아상 처리하는데 유의사항은 상처를 조금 깊게 해야 되지 숲이만 자른다면 효과가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관다발을 잘라서 사이토키닌과 옥신을 차단하여 눈 터짐을 촉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 과다하게 아상 처리를 해서는 하게 되면 수세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가지의 숫자의 한 두 배 정도만 아상 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아상 도구 및 처리제의 구매 방법은 아상톱, 라이노접톱, JR2003과 아상을 하지 않는 발화촉진제, UBA, 황금시루, 동방아그로에서 제공하고 있고 우리 산업에서 만든 것, 이것과 이것을 1.8L 정도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 정도의 제가 공동구매를 구상하고 있으니까 혹여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함께 황금시루 6BA 2L 1.8L를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 정도의 구매를 공동구매할까 합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농협 케미칼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미나 500ml, 세 번째로서는 시그널 1L 한 통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U1BA 액제 1000ml 이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손잡이가 있는 650ml 물통 두 개를 주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댓글로 회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동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